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천주영 선교사님이 성자상 기도원 원장님에게 안수를 받다가 입신하여 천국에서 원장님의 크고 아름다운 집을 보았는데, 왜 그렇게 엄청난 좋은 집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된 놀라운 간증입니다. 예수님이 이 집 같이 구경하러 가자 하시면서 집 안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큰 성인데 연못을 천사들이 파면서 지금 연못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복숭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복숭아 냄새인데 또 사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사과 냄새인데 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성 안에 정원이 있는데 정원 안에 너무너무 많은 과일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과일뿐만 아니라 모르는 과일까지 무척 많은 과일들이 있었는데 과일들이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려요. 나무 자체도 보석처럼 반짝반짝. 꽃도 꺾으면 꽃이 죽지 않고 꽃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도 하고요.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려요. 예수님, 이건 누구의 집이에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기도해 주셨던 기도원 최양자 원장님의 집이래요. 원장님 좋겠다. 많은 과일들을 다 먹을 수 있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집이 온통 다 너무 눈부신 황금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벽도 바닥도 천장도 다 아름다운 황금인데 천사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벽에다가 다 조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완성이 됐어요. 제가 보니까 벽과 천장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런 그림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게 조각을 해놓는데 어떤 그림인가 봤더니 예수님과 원장님이 이 땅에서 함께 동행하는 모습, 항상 예수님의 원장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천사들이 또 커튼에 수를 넣는데 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수로 놓고 있었고 카페트에도 금실로 수를 놓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구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가구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 아름다운 가구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황금 구름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소파였는데 그냥 딱 앉자마자 너무 안락하고 너무 행복해서 제가 나 여기서 안 일어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았었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소천하신 지 3년이 되셨는데 내가 앉았던 소파에 원장님이 거기서 쉬고 계시겠다 이 생각하면은 나도 정말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원장님의 방마다 없는 게 없었어요. 한 방에는 너무너무 많은 책하고 책상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책이 많지? 하고 물어봤더니 원장님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거든요. 제가 만났을 때 원장님이 연세가 70세가 되셨는데 무학자세요. 원장님이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셨는데 하나님이 천국에서 원장님을 위해서 원장님이 마음껏 배우도록 그렇게 많은 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방은 보석이 가득한데 면류관도 너무너무 크고 화려했어요. 어느 방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방마다 너무 아름다운 게 있는데 이 방엔 왜 아무것도 없지? 하고 방을 구경하였는데 하얀색 벽에 하얀색 천장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스크린 같은 것이 착 내려오더니 영상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이 첫째 딸을 낳는 모습이었어요. 원장님이 섬으로 시집을 가셔서 섬에서 사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가족을 돌보지 않고 외도하고 도박하고 폭력하고 나쁜 건 다 하시면서 돈은 안 벌어오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전기도 없는 너무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갔는데 제가 천국에서 본 영상은 딸을 낳는 출산하는 장면이셨는데 혼자서 흙집에서 이불도 없이 가마니 같은 거에서 딸을 낳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혼자 아기를 낳고 혼자 아기를 씻기려고 물을 가지러 부엌에 간 사이에 흙집에 쥐가 많았는데 쥐가 내려와서 갓 태어난 아기 손구멍을 다 파헤치고 얼굴을 다 뜯어먹었어요. 원장님이 들어오셔서 피투성이가 된 아기를 끌어안고 우셨어요. 그리고 3주가 돼서 이제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그 장면을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 기가 막힌 게 그 남편에게 너무너무 잘하시고 시어머니가 굉장히 시집살이를 고되게 시키셨는데 시어머니에게도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왜 울었냐면요. 제가 천국에 입신하기 전에 원장님이 늘 설교를 하시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하시오. 사랑하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에게는 너무 훌륭한 남편을 주셨다. 남편이 나를 이렇게 폭행을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나는 한 번도 남편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입을 삐죽거린 적도 없고 눈을 흘긴 적도 없고 나는 한 번도 남편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에이 거짓말하네. 뻥이다 뻥. 어떻게 사람을 한 번도 안 미워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저는 남편을 많이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정말 공감이 안 됐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울면서 회개했어요. 잘못했다고. 원장님은 정말 한 번도 미워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진짜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이었거든요. 외도하면은요. 밖에서 만난 여자를 데리고 같이 자는 거예요. 집에 데리고 와서. 여자 밥에 먹이라고 또 때리고 돈은 하나도 안 벌어오고 도박빚을 다 원장님이 갚고 그렇게 사셨거든요. 평생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신 것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성경을 보면 염소와 양으로 하나님이 나누셨지요. 양을 향해서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먹을 물을 줬고 그랬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가라. 염소에게는 너는 내가 헐벗을 때 아무것도 안 줬으니 너는 지옥에 가라. 그렇게 나누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나를 섬겼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가라. 그러니까 이제 둘 다 깜짝 놀래요. 언제요? 언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내가 물을 줬고 이쪽은 또 반대로 언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당연히 물을 드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왜 원장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그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남편을 예수님이 남편의 모습으로 온 걸로 보시고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으로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원장님이 부럽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자산 기도원 원장님 집을 보고 온 천주영 선교사님의 천국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기 좋습니다.